네, 저는 지금 모벤픽 아싸라 리조트 앤 스파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자, 여기는 비치가에 있는 예쁜 바입니다.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주스, 사이다, 콜라, 맥주 등등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이 이 시기가 비치까지 물이 차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치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치는 시기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으므로 그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조식당입니다. 자, 여기 멋진 비치가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고요. 수영장이 여기가 아마 제일 큰 수영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매우 큽니다. 한번 수영 즐기시는데, 자, 이 수영장은 바다를 보면서 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 쪽에는 멋진 비치 파라솔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벤픽 리조트 앤 스파입니다. 자, 수영장이 예쁘기 때문에 수영장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 여기는 깊이가 다양합니다. 여기는 지금 1m 60cm입니다. 자, 여기 지금 비치 파라솔 정말 잘 해놨습니다. 비치 타월도 이렇게 다 갖춰놓고요. 고객들을 배려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멋진 곳입니다. 예, 아침인데도 지금 아침 9시 15분인데도 햇볕이 쨍쨍입니다. 자, 멋진 리조트입니다. 자, 여기는 조식당이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저는 리조트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수영장에 이와같이 샤워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비치 타월도 곳곳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 빌라 중심이기 때문에 객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영장이고 시설들이고 분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 싫다, 나는 좀 복잡한 거 싫다 이런 분들은 모벤픽 리조트 추천합니다. 네. 자, 숲속의 리조트입니다. 저는 지금 모벤픽 아싸라 리조트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숲속의 리조트입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이런 풀빌라들도 있고요. 자, 이쪽에 이와 같이 이렇게 비교적 저렴한 프라이빗 풀빌라도 있고요. 자, 이거는 오션 뷰를 가진 풀빌라죠. 상위 등급입니다. 자, 여기는 어제 저녁에 제가 왔던 레스토랑인데, 식사의 요리는 맛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덤이라는 곳인데,
분위기도 있고요. 여기는 분위기도 있는데 문제는 풀밭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모기가 하도 물어뜯어서. 근데 분위기는 상당히 있습니다. 저 여기 반덤 저녁에 식사할 때 좋은데, 여기는 요령이 미리 예약하는 겁니다. 방에서 미리 예약하십시오. 반덤 여기 12자리 달라고. 그러면은 바다 전망을 가진 멋진 테이블을 줍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별로 좋지 않은 자리를 줍니다. 반드시 예약하고 오십시오. 반드시 방에서 그냥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식사할 때 모기 이야기를 하면 모기약을 바른 모기약을 줍니다. 그래서 바른 모기약 바르면 모기가 물어뜯지는 않습니다. 모기가 달려들지는 않으니까요. 정모기 걱정되면 바른 모기약 달라고 해서 바르십시오. 자, 그리고 좀 더운 느낌이 있으면 선풍기 틀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선풍기를 가져다가 테이블 옆에서 틀어줍니다. 뭐 선풍기 틀고 바르는 모기약 바르고 그러면 모기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는 개인 프라이빗 풀빌라 구역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풀빌라죠. 예, 숲속의 풀빌라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휴식 가능하고요. 아, 정말 조용합니다. 저 어젯밤 그 넓은 방에서 혼자 잤는데 조용하고요. 숙면 가능하고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사실 낮에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저녁에 잘때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더라고요. 시원했습니다. 에어컨 안 틀었는데도. 자, 저는 지금 모벤픽 아스타라 리조트 앤 스파 프라이빗 풀빌라 구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숲속의 풀빌라입니다. 그냥 풀빌라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풀빌라 추천합니다. 그렇게 5성급 리조트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일단 룸이 일반 객실 룸두배 이상의 면적이 제공되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 활용, 그리고 편안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풀빌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메리어트 후아인, 쉐라톤 후아인, 하얏트 리젠시 후아인, 딜럭스 룸과 비교해서 약간 더 비싼 편인데, 프라이빗 풀빌라라는 공간을 생각하면 저는 이곳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가성비에선 더 낫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로비 가까이에 와가지고요. 지금 이곳은 자, 스파고요. 여기 스파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피트니스 클럽. 피트니스 클럽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 그다 가치를 둔다면 조금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휘트니스 클럽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쪽은 풀빌라가 아니고 일반 호텔, 뭐 딜럭스룸 또는 가든 테라스룸이 있는 구역입니다. 멋진 연못이 환상인 곳이죠. 자,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큰 연못을 중심으로 이렇게 무슨 호숫가에 있는 그런 집들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연못이 많고 숲이 우거지면 아시죠? 모기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 걱정되신 분들은 미리 약을 좀 뿌려두시고 저녁에 오후에는 갑자기 창문이나 문을 안 여는 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놓고 주무시면 모기가 또 달려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 리조트 룸입니다.
일반 리조트 룸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객실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통과하고요. 자, 여기는 일반 호텔 객실룸 있는 구역의 키즈풀입니다. 키즈풀이 유아들이 놀기 좋게끔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방들이 좀 큰 편입니다. 여러분들, 오벤픽 아사라 리조트 앤 스파 추천합니다.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숲속의 리조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키즈풀 외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키즈클럽도 좀 작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 어린이들하고 오면은 그냥 수영장 정도 즐기는 거에 만족해야지 뭐 키즈클럽, 무슨 다양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쪽은 아닙니다. 여기는 신혼부부 그리고 커플, 뭐 일반 부부들, 성인들 여행 오기에는 정말로 멋진 곳입니다. 수영장들이 다들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벤픽 아사라 리조트 앤 스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수 위에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많습니다. 이 연못에 무슨 수상가옥 같은 느낌도 있고요. 멋진 곳입니다. 자, 정말 멋진 오벤픽 아사라 리조트 앤 스파입니다.